안녕하세요. 아유, 이런 데 오니까 좀 떨리네. 저좀 너무 고민되는 게 있어가지고. 떨지 말고, 네. 저기, 고민되는 것은 대한민국에 고민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. 그러게요. 근데, 이상하게, 엄마한테 들어오는 첫 느낌이, 네. 자식이 너무 힘들게 하는 게 지금 보여요. 맞아요. 저딸 때문에 왔어요. 딸 때문에, 딸이 하나 있는데, 너무 예쁘고, 진짜, 저 닮아서 너무 예쁘고, 말도 잘 듣고 이랬는데, 얘가 요즘 너무 속을 썩여가지고, 제가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, 너무 답답해서 왔어요. 그래? 네. 사실,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, 많이 잘 들었거든요. 근데 좀, 요즘 공부도 좀안 하는 것 같고, 좀 삐딱하게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, 또, 저를 원래 좋아했었는데, 요즘은 저를 좀안 따르고, 아빠를 더 따르는 것 같고, 좀 느낌이 좀 이상하기도 하고, 이런 말 들어야 될지 모르겠지만, 좀 아빠랑 저희 딸이 좀 지나치게 좀 스킨십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, 제가 좀 질투도 나고, 저희 남편도 옛날엔 저한테 되게 잘했었거든요. 근데 요즘은, 안 하던 막 폭력까지 하려고 하다 보니까, 제가 사실 너무 힘들어요. 그래? 언니, 네. 이제 거짓말 그만 칩시다. 무슨 거짓말이에요? 그 딸, 네. 언니 딸 아니잖아. 혹시 이 아이 어디서 이방에 온거 아니에요? 아, 제 딸인데. 아, 장난치지 말고. 제가 어릴 때부터 뭐, 제 딸이에요. 제 언니 배수진 뱃속에서 아빠인데. 낳은 거딸 아니잖아. 아니, 제 딸이에요. 제가 키우고 다한 건데, 왜. 내가 이 차를 잘 굴리거든요. 잘 굴리는데 이 아이가 하는 행동이 있어요. 거짓말하면 이 어느 게 언니 막박을 칠지를 몰라요.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시지. 언니 막박 먹기 싫으면 어떻게 그거 언니 이 아이 언니 딸 아니잖아. 언니 이방에 있잖아. 알아요? 맞아요. 왜 끝까지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아니, 뭐 있어? 사실 입양을 했지만 제 딸이나 마찬가지고 뭐 그것까지는 내가 이해를 하는데, 지금 언니가 다 이제 이야기를 하셨지?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야기를 할게. 언니가 이야기를 하셨으니까, 언니, 왜 언니가, 언니한테, 언니 뱃속으로 난 자식 두명 있지? 남자아이로 보여. 남자아이로 두명 보인다고! 장난아, 그만해! 아닌데요. 장난 그만하라고! 그게 나오나요? 나오니까 말하지, 그럼 안 나오면 말을 해요? 언니, 언니가 키우지 못한,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 만나서, 애기 두명 낳았죠. 나는 남자로 보인다고. 맞아요. 그쵸? 언니가 제일 큰 실수한 게뭔줄 알아요? 뭔데요? 딸 입양한 건 너무 잘했어요. 너무 고맙고, 어? 근데, 언니가 자식을 못 키우고 나왔잖아. 그러면 그 딸을 입양했을 때는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입양했을 거 아니야. 그치? 그런데 언니가 그 자식을 키우면서 언니는 항상 비교 대상자가 됐어. 보이지 않는 내 자식에, 응? 못해준 내 자식한테 미안한 마음을 그 아이한테 잘해줬으면 좋으리 엄마. 그 아이한테 핫플이 했다고. 어디서 엿 늘어진 소리 하십니까? 예? 아가리 닥치시고요. 어디서 연 늘어진 소리 하시냐고요, 지금. 누구 앞에서? 어? 그 아이를, 언니의 내 자식한테 지금 들어오는 슬픔은 너무 커, 보고 싶어서. 아마 어렸을 때 보고 못본 걸로 보여, 지금. 맞아요. 그러면, 그 자식 데리고 와서, 이 방에서 키웠을 때, 그내 자식도 남이 그렇게 또 다른 여자가 들어와서 내 자식도 좀 그렇게 키워주겠지 한 마음으로 그 아이를 대했으면 좋으련만. 언니 그 아이를 입양만 했다 뿐이지. 어? 공부 가르쳐주고 밥 먹여주면 단언 아니잖아. 사랑을 안 줬잖아. 그리고 언니가 걔 끌고 다니는 식으로다가 어느 학원 보내고 어느 학원 보내고 어느 학원 보내고 학교 성적이 조금 떨어졌단 엄마한테 난리 나고 그런 거 아니었어? 내말 틀리나? 아니, 그래도 뭐, 다, 자기 잘 데려간 거지, 뭐. 뭐, 저잘 데려가 했겠어요? 아니, 애가 너무 말도 잘 듣고 그랬는데, 어느 순간부터 말을 안 들으니까, 뭐, 학원 다닌 것도 그치, 말을 안 사실인데. 듣지. 당신 로봇가 어느 날 갑자기 당신 인형이
노보트가 당신이 갖고 놓은 노보트가 노보트 행세를 안 하고 있는데 지도 대가리 컸고 머리 컸는데 어? 당신 그걸 안 따라주니까 그게 하나인 거잖아. 어? 아니 뭐 저는 사실 아씨 사이다네 진짜 열받게 하네 진짜 아 진짜 왜 욕도 못하고 못하게 해놓고 지랄이야 진짜 무슨 맨날 못따게 못따가 못따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진짜 짜증나게 진짜 어? 여보세요? 정신 차리세요. 당신이 해주고 또 해주 저기 어? 지금까지 마음속으로 그한테 상처를 얼마 준 줄 아세요? 내가 봤을 땐 지금 당신하고 안 사는 걸 보이는데 애 떨어져 있죠? 혼자 공부하죠? 지금 나갔어요 집을. 그렇죠? 네. 애 지금 중학 나이 났다는데? 엄마 보고 싶지가 않다는데? 아니 뭐 제가 그렇다고 제가 어릴 때부터 이방에서 키운 애인데 아무래도 뭐 그러니까 이방을 해서 키우려면 똑바로 키우라고 이 여사! 아 진짜 개같은 여신네 진짜 애기를 마음으로 키웠어야지 마음으로 키운 게 아니었잖아 어? 내 아들 그리고 보고 싶었으면 그 아이도 그런 마음으로 키웠다면 그 아이가 내 엄마 깨알아주고 그랬을 텐데 그 아이는 두 번 버림을 받은 거야 내 친부모한테 버림을 받았고 아니 걔는 몰라요 모르지만은 그 아이 몰라도 니는 알잖아 어? 너는 알잖아 너는 알아서 그렇게 행동했니? 그래서 지금 애기가 걱정된 게 아니지 당신 남편하고 당신하고 그 아이를 입양했으니까 혹시 내 남편이 어, 그 아이한테 잘해주니까 또 그게 질투가 멀어서 오늘쯤 미루는 거지? 얘 뻔뻔히 강사이다 어? 근데 사실 뭐 저도 처음부터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고 내 아들 둘이 눈에 밟히다 보니까 얘한테 잘해준 게 사실 죄책감이 좀 느껴지기도 했었고 그게 죄책감이 느껴져? 그게 훗날에 내 아들 얘한테 잘해주고 나면 훗날에 응? 이 아이가 훗날에 내가 그 이렇게 입양한 사실이 드러나도 진 오빠들한테 엄마한테 받았던 사랑을 똑같이 이 아이가 해줬을 텐데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몰랐구나 이 무식아 어? 그게 아들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응? 제가 키우지도 못하고 어릴 때 그냥 집을 나와버렸거든요. 남편이 너무 저를 막 때리고 그러는 바람에 여기 꽃 줄게요. 꽃 준다고 받아요. 당신 같은 사람이 뭔 줄 아세요? 머리에 꽃 꽂고 다니는 사람 일명 미친 꽃. 어? 그 지금 좋다고 받은 거죠? 사람 있잖아요. 미치면 머리에 꽃 꽂고 다니죠 이렇게. 네. 그렇죠? 머리 꼭 꽂고 다니죠? 당신이 딱 그 짝이야. 머리 꼭 꽂았어. 알았어? 어? 똑같은 소리 그만하시고 제발 미안하지만 아 요즘에 이런 사람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. 어? 꺼져주세요. 어? 그 아이한테 핀매치게 당신 말로 상처 줄 만큼 줬어요. 안 그래요? 내 아들 똑바로 못 키웠으면 그것도 죄인 거야. 그러면 이 아이는 이 방에 있었으면 자신 없으면 입양하지 말았어야지. 안 그러나? 그치? 맞는 말씀인데 저도 뭐 그만하지? 그만 핑계 대지? 그만 핑계 대세요. 당신이 여기서 엄마 놓고 엄마 역할을 한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. 돈 보태줬단 것뿐. 학교 보냈다는 것뿐. 그건 엄마 역할이 아니에요. 얘한테 오히려 상처만 준 거지. 당신 꿈 이루기에 이함의 상처. 당신 남편이 당신 폭언에 폭행 한 거 그한테 그대로 풀었던 거. 당신 엄마 아니야. 엄마 될 자격 없어. 알았어요?